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아, 가을이 정말 점점 깊어가는 것 같아요. 날도 좀 더 선선해지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 이제 가을의 가장 마지막 절기 상강도 이제 한 엊그제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만추, 늦가을 분위기가 완연한데요. 그 가을 하면 또 추수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뭐 사랑도, 일도, 건강도 여러분들은 추수할 것이 많았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많이 드는 생각이 시간이 정말 빠르다. 아. 시간이 진짜 빠르다. 벌써 10월 다 갔어요. 아. 뭐 했어요? 그렇게 늙는 거죠, 뭐. 뭐야. 어때요? 예, 저는 이 생방송 제주가 좋다를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첫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 방방곡곡 100곳이 넘는 식당, 300가지가 넘는 음식, 우와. 다 먹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먹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형국 씨가 제일 잘 보냈다. 아, 네, 네, 잘 드셨네. 자, 이렇게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벌써 이제 한 해간 두어 달 좀 더 남았어요. 예. 천천히 올 한 해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10월 25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또 여러분 올 가을이 되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 또 해보고 싶었던 일, 이런 버킷리스트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주에 와서 요거는 꼭 해보고 싶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양갈래 머리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살짝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번 주에 제가 소환돼서 다녀왔습니다. 바로 한라산 등반을 하고 왔는데요. 해발 고도 1700m 정도 살짝 오르고 왔습니다. 살짝. 근데 가보니까 진짜 한라산 단풍이 절정이더라고요. 진짜 울긋불긋 아름다운 한라산 단풍 구경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이 가을 사진 속에 내 마음 속에 저장 담아야 할 제주의 풍경 무엇일까요? 포스터에? 막 단풍색을 색칠해놓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 감상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물감으로 칠한 듯 붉게 물들고 있는 한라산 단풍. 한라산 영실의 가을 단풍 속으로 지금 빠져보시죠. 단풍하면 영실이죠. 또. 네, 한라산으로 단풍 구경 간다고 해서 네, 나름 멋을 부렸습니다. 꼭 저런 일 있어. 네, 잘 나오죠? 네. 네, 제가 지금 여기 가을 한라산에 왔습니다. 또 한라산의 가을은 단풍이 최고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단풍의 아름다움과 그 전경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단풍 간다고 깔맞췄어요, 지금. 네? 반가워요. 어쩐 일이세요? 아, 네, 저 지금 저 등산하러 단풍도 좀 보고 이렇게 또 하려고요. 산에 가시게요? 네, 저 지금 산에 갈 패션으로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가시게요? 멋 부렸죠? 되게 불량한데요. 평소에 그냥 산에 갈 때 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니요, 절대 안 돼요. 한라산은 이렇게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한 최고의 산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고도차가 많고 날씨 변화가 심한 이런 산을 등산을 하시는데 이 복장으로 가시면 큰일 나요. 단풍보다 안전이 우선. 그렇다면 가을 한라산 등반을 위한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잘 마르고 편안한 그런 옷차림을 하셔야지 되고요. 필히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이렇게 챙겨놓고 배낭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설마 지금 이거 메고 가시려고 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이게 지금 평소에 편하게 입고 다니는 가방이라서 꼭 배낭을 메셔야 양손이 자유롭잖아요. 양손이 자유로워야 스틱을 맬 수도 있고 스틱이 없으셔도 이렇게 넘어지고 그럴 때 무방비하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낭을 메셔야죠. 물과 간식 등을 챙긴 배낭 메고 양손에는 스틱 잡고 등산화까지 완벽한 산행 복장 완료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안전하게 제대로 한라산 등반하고 오겠습니다. 멋은 조금 떨어졌네요. 안전한 산행. 파이팅! 하지만 안전. 본격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도 필수죠.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계절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산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특별한 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근데 이게 그냥 등산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한라산 지킴입니다. 매주 와서 쓰레기 짓고 있습니다. 그냥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든데 한라산 지킴이들은 이렇게 청소를 하며 산행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맨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제 한라산 지킴이는 국공에서 우리가 이제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우리 3기째 지금 5년째 5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정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고 개인별로는 매주 숙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첫 단풍이 시작된 것이 지난 12일.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라산 하면 또 단풍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라산 단풍 그 자랑 예. 한번 해주시죠. 예. 영실리 평풍바위는 10월 말이면 진짜 멋집니다. 단풍이 아주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이달 말이. 단풍 한번 눈에 담고 다시 올라가면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생각보다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들 많더라고요. 누가 컵을 이렇게 다양하게 먹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한꺼번에 버리냐? 단체로 보냈다. 단체로 보냈어요. 한라산 영실 코스는 한라산 중에서도 단풍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이어서 수많은 등반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나 하나쯤 하고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마만치 않다고. 어머머, 이거 핸드폰 아니에요? 예, 핸드폰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여기 데크가 올라와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밑에 쓰레기가 많네요. 아,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핸드폰부터 해서. 예. 이 데크에서 실수로 떨어뜨려도 죽을 수 있는 생각이 있어도 이 홈 때문에 줍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냥 가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본이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죽으려면 이 아래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아 근데 여기 데크에서 쉬실 때 진짜 이게 물건도 떨어뜨리지 않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냥 조금 무심코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언짢아진 마음이 위풍당당 영실 기암을 물들인 은은한 풍경으로 다시 환해졌습니다. 이 멋진 경치를 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선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와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자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올라가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까 봐 별로 투덜투덜거리고 왔었는데 올라와 보니까 단풍이 너무 확 펼쳐져 있고 풍경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스럽고 잘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인생이야. 이 풍경을 놓칠 수냐 카메라 앵글에 고이 담아내는 사진가도 계셨는데요. 그럼 혹시 한라산 단풍을 많이 찍으시면서 네. 한라산 단풍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육지 설악산이나 내장산 단풍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하잖아요. 네. 화려한데 한라산 단풍은 좀 은은한 맛이 있다고 할까요? 두 시간여 걷고 또 건너라니 어느새 윗세오름에 도착. 김밥을 풀어놓고요. 점심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들 제가 요 아침부터 좀 바리바리 쌓았어요. 요 귤이랑 좀 사과랑 요 파프리카 좀 못 마르실까 봐 목 좀 축이시라고 김밥도 또 출출하시니까 쌓았거든요. 그리고 또 등산의 묘미가 또 올라와서 먹는 요 꿀맛. 아 예, 꿀맛이죠. 감사합니다. 꿀맛. 이 등산 와서 먹으면 완전히 꿀맛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날씨도 좋고 참 좋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죠. 예. 근데 등산해서 이렇게 음식물을 좀 들고 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전엔 여기 대피소에서 사발면, 컵라면도 팔고 그랬었는데 뭐 쓰레기 문제도 있고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다들 이것처럼 바리바리 싸우시는데 일회용품을 될 수 있으면 안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에는 일회용 도시락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취사 행위, 음지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적발되면은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취사 음주 금지죠. 고된 산행 후에 먹는 김밥, 아 정말 꿀맛이었고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가을 한라산. 무엇보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더욱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지금 가을에 한라산에 오르신 거잖아요. 네. 아, 어떠신가요, 기분이? 아, 오늘 아주 뭐 날씨도 좋고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날씨에 너무 풍경이 좋아서 힘든 줄 모르고 잘 올라왔어요. 단풍이 지금 막 붉게 타오른다 그러나요? 약간 노란 것도 있고 붉은 단풍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희 네. 지금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와
한라산을 타려고 지금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첫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오늘 첫 비행기요? 네. 와. 근데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뭐 다들 뭐 산악 동호회신지 어떤 관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대학교 50년 친구들. 64학년도 입학 동기생들. 64학년. 친구는 한라산 100번 등반하고 제주도 명예도민증 받은 사람이에요. 와. 진짜 멋지네요. 선생님. 명예도민증. 오 그래요? 와. 선생님. 아니 한라산을 100번 넘게 등반하셨다고 하셨는데 와 이게 한라산만의 그 매력 진짜 궁금해요. 그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라산은 애인보다 더 좋은 곳이니까. 와 어떡해요? 너무 너무 좋으니까 애인은 한두 번 보면은 물리는데 한라산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물리질 않는 곳. 끄덕끄덕. 아 멋지네요. 된장국 같이? 어? 된장국. 된장국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와. 애인보다 더 좋은 한라산. 이번 주말 한라산 단풍은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수놓은 한라산의 가을 풍경 놓치지 마세요. 청명한 가을날 한라산으로 놀러오세요. 야, 한라산 뭐 우리가 눈으로도 너무 잘 봤는데 이번 주말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금 절정 아닙니까? 네. 예, 단풍의 절정인데 그래서 또 주말 이용해서 한라산 등반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이제 주변에 이 주차 교통량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제 좀 주차 때문에 좀 저희가 곤욕을 그 힘들기도 한데요. 산에 가실 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정상까지 또 오를 수 있는 성판악, 또 관음사 코스는 물론이고요. 또 어리목, 영실 등의 요 한라산의 코스가 등산로를 올라가 보면은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대중교통. 게 훨씬 좋으시고요. 또 이 한라산에 올라가 보니까 제가 또 그렇게 편안하게 입고 갔었잖아요. 확실히 추워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요 기온차 상당하기 때문에 꼭 배낭 안에 여보로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온수와 간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한라산 지킴이 분들이 온수를 꼭 챙겨오셔서 저도 굉장히 그 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 온도가 떨어졌을 때 따뜻하게 마시면서 체온을 좀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잘 챙겨가시고요. 안전하게 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 맞아요. 진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아, 내가 뭐 한두 번 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다시 한번 안전을 저희도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씨 수고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먹방 여행 떠나봐야죠. 네 이번엔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고즈넉한 마을 종달리를 다녀왔습니다. 네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곳인데요. 이번엔 뭐 식욕을 채웠다기보다는 감성을 촉촉하게 채워왔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함께 보시죠. 가을이긴 한가 봐요. 요즘은 이런 잔잔한 풍경이 참 좋네요. 아, 감성. 아날로그. 네, 아름다운 종달리 돌담길을 이렇게 좀 걸어봤습니다. 걸으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신 수양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찍은 사진 작품들 좀 보실래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맛있는 음식이죠. 아이고. 구불구불 마을길마다 숨어있는 종달리 맛집. 엄마표 밥상부터 트렌디한 밥상까지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까요? 저는 늘 배고프니까요. 가시죠. 첫 번째 맛집. 네, 종달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상처럼 겨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이곳은요. 노부부께서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굉장히 소박한 작은 가게입니다. 야, 근데 이게 반찬이 앞에 보면 깻잎만 봐도 딱 제주식이야. 이걸 이렇게 탁 해서 집 나간 입맛 거기 멈춰. 집밥 반찬으로 입맛 제대로 돋궈드립니다. 사장님 완전 간잽이네, 간잽. 반찬 하나하나마다 간이 딱 맞아. 그냥 이 반찬 하나에만도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반찬. 아, 무슨 느낌이야?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어? 그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응? 상한 한상 차려줘야지. 첫 휴가 나온 우리 아들은 이거 먹으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 밥상.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었었는데. 생옥돔을 노릇노릇하게 튀기면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죠. 아, 오늘도 부자처럼 먹네요. 여기 김달리까지 왔으니 성게 미역국 한 그릇 접수해야죠. 오. 성게국도 자체 좀 비릴 수 있어. 근데 깔끔한 맛. 푹 삶아진 이 미역과 이 신선한 이 동달리 앞바다에서 그냥 금방 잡아온 이 성게. 이거에다가 생옥돔에다가 이렇게 훌륭한 밥, 반찬까지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뭐예요? 우와, 제가 사장님께 또 하나 부탁드렸죠. 제 소울푸드 비빔밥. 간이 딱 맞은 반찬 듬뿍 올리고 여기에 갓 짜낸 고소한 참기름까지. 와, 저 오늘 여기에 누우렵니다. 오늘 진짜 컨셉 진짜 아날로그네요. 듬뿍 떠야 돼. 듬뿍 떠서 깻잎도 이렇게 올려줘. 그래서 먹을게요. 침 넘어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요. 와, 와. 알아요. 아, 훌륭하다. 정말 맛있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싶다. 이곳 종달리. 종달리의 이곳으로 오세요. 아, 우리 사장님 보고시군요. 종달 마을 길목에 자리한 이곳. 네, 종달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 입에 넣고 싶은 고기, 맛있는 한 그릇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머님과 함께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요. 딱새우와 양파를 같이 이렇게 싹 볶아서 딱새우를 카레로 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카레 역시 좀 진합니다. 부드러운 카레 맛에 풍덩 빠져 있을 때 딱새우가 탱글하게 씹힙니다. 살짝 어떻게 보면 그 바몬드 카레, 그 꿀 그런 카레처럼 달달합니다. 오히려 매운맛은 전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생크림을 넣은 것처럼 크리미해. 색감은 뭔가 인도 커리 같은 느낌도 나지만 강함이 전혀 없어. 순수합니다. 특히 이 마늘 후레이크가 포인트예요. 이 마늘 후레이크의 이게 아삭아삭한 맛이 좀 씹히면서 양파를 싹 볶아서 그 카라멜라이징한 그 달달함이 살짝 씹히면서 중간중간 카레를 먹는데 딱새우가 씹히면서 바다 향을 빵빵 뿜어줘. 그런 느낌? 먹는 재미가 있네. 음식 구성 탁월합니다. 약간 모자란 듯 싶을 때 나와주는 꼬로케. 옛날 만나는 그런 카레 꼬로케. 굉장히 잘 튀겨주셔서 바삭바삭합니다. 네, 이번 메뉴는 여기에 또 대표 메뉴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 밥을 비비기 전에 노른자에 콕 하고 찍어 먹어보세요. 소고기 부채살을 사용한 덮밥 요리인데요. 되게 신선한 새싹 채소도 듬뿍. 이 안에 보니까 고기도 듬뿍. 우후. 여기에 쌀알마다 촉촉하게 스며든 달달한 소스까지. 스테이크 하우스네, 스테이크 하우스. 와. 아, 스테이크 맛집이 스테이크 향이 고기를 굉장히 잘 구워줬어. 아유. 저게 되게 부드럽게 고기가 부들부들 촉촉하게 고소한 노른자까지 톡 터뜨리면 이 맛 안 먹고 배기나요. 노른자에 찍어 먹는 거 스테이크를 소고기 부채살을 굉장히 잘 구워서 분량이 나게 이게 본인만의 소스를 만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반찬 얘기도 하고 장국 얘기도 했지만 본인만의 이 스타일로 반찬조차도 다 직접 만드시고 정말 호텔급의 이런 가정식. 여러분, 종달리에 오셔서 이런 훌륭한 음식 한번 맛봐주세요. 사장님 가서 춤을 잘 추죠. 마지막 집이네요. 엘레강스죠, 나오나요? 여기 프랑스에서 먹는 브런치. 여긴 프랑스가 아니랍니다. 종달리. 프랑스 음식을 종달리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샌드위치. 프레쉬하게 즐겨볼까요? 아보카도 너무 좋은데. 사장님께서 프랑스에 영화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그러게 거기서 이제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셨대요. 음식에 푹 빠져서 제주도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브런치 가게를 지금 차리셔서 지금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 비건 샌드위치입니다. 비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고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채소를 듬뿍 넣어서 속재료를 얼마나 넣으셨는지 저도 뭐가 없네요. 아보카도 자체가 굉장히 고소하면서 그렇죠. 이 아보카도가 그 치즈의 맛을 약간 대신하는 것 같아요. 이 재료들의 궁합을 위해서 만든 사장님만의 달달한 상큼한 그런 소스. 저같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고기 맛이 나는 이건 샌드위치. 부드러운 이 맛, 빵까지 맛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오픈 샌드위치 타르틴을 맛볼 차례. 굉장히 잘 익은 수비드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랩이라든지 비닐 포장지에다가 다 싸서 길게는 한 72시간까지 한 3일 동안 저온 40도, 45도 막 이런 저온에서 먹는 게 없어 우리 좌선생님. 물속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타르트를 이렇게 먹습니다. 빵 위로 차곡차곡 재료를 올려 한 입에. 와, 부자. 굉장히 지금 쫄깃쫄깃한 한 맛, 그리고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리고 수비드를 할 때 간을 미리 다 하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햄처럼 짭짤해. 샌드위치인데 불구하고 이 위에 올려서 이렇게 썰어서 각종 채소들과 사장님만의 소스가 더해진 상큼한 이 샌드위치. 정말 독특한 음식의 브런치를 먹는 느낌입니다. 프랑스 유학파. 네, 이런 아름다운 고장 봉달리에서 맛보는 백반, 카레, 뭐 이런 샌드위치 프랑스 음식까지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한 곳, 그리고 조용하고 아주 사색하기 좋은 곳, 이런 종달리로 여러분을 모실게요. 구자읍 종달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죠.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밥 한 끼,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야, 이 아날로그 감성, 결국에는 기승전 음식. 근데 왜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어머니 밥상 보고 좀 느낀 게 많았습니다. 요즘에 딴딴한 노동의 계절이라서 저희 어머니 임플란트 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면서 우리 어머니 임플란트 잘 장착이 되면 제가 밥상 한번 어머니를 위해서 차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근데 정말 효자시네요. 저는 보면서 제주 제가 사는 이 자취방에 저희 엄마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삼시세끼. 근데 제가 갈 수가 없고 어머니가 오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엄마 밥상 그리울 때마다 조기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번째 밥집, 두 번째 밥집 모두 이렇게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진짜 엄마 밥상이었는데요. 정말 그 반찬 하나 소스 하나까지 정성껏 만드신. 그 정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 저희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자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LTE 현장입니다. 오늘은 제주 도림미술관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고 해서 그곳에 장인정 아나운서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전해주세요. 네, 모처럼 제주에 정말 특별한 전시가 마련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화를 즐기기에 딱 좋은 이 가을날에 제주에 찾아온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 도림미술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외 유명 작품들이 이곳에 마련이 된 건데요. 프렌치 모던, 모네에서 마티스까지라는 제목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 있는 그 아주 소중한 작품들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반가워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대신해서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일단 도민분들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분들까지 정말 이렇게 반가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전시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 프렌치 모던 전시는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미 지역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제주 도림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전시이죠. 그리고 이 전시의 특징은 네, 그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렌치 모던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더니즘, 즉 서양의 근대 미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근대 미술은 현대 미술의 기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프렌치 모던의 시기는 뭐 프랑스 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까지의 100년 동안을 가리키는데 이 시기가 바로 서양 미술사를 통틀어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미술 교과서에서 많이 봤었던 뭐 인상주의, 또 입체파, 야수파, 뭐 추상파와 같은 다양한 미술 사조들이 바로 이 시기에 우후죽순처럼 등장을 해서 또 시대의 변화, 또 미감의 변화 이것들을 아주 적극적이고도 개성적으로 수용을 해서 또 근현대 미술의 발판을 다져나간 시기도 한데요. 바로 이렇게 근대기의 미술 문화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이 프렌치 모던전을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람객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2층에는 이 전시와 연계돼서 또 IT 기술 또 디지털로 만나는 모더니즘의 화가들 네, 이런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관심 가지고 찾아주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미술관에 가고 싶은데 선뜻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춤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꿀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꿀팁을 드리자면 이 전시는 많은 사조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전시의 포인트는 그 미술 사조들의 특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서로 그 사조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 과정 그리고 특성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네 개의 소주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물 초상, 또 누드, 정물, 풍경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아주 그 미묘한 변화들을 관찰하실 수 있도록 마련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의 쉬운 설명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풍부하고 알차게 마련이 되어 있는 특별 전시입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 가서 본 그 작품들을 이곳에 와서 직접 다시 10년 만에 제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고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면서 이곳에 많은 관람객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지금은 사실 6시 거의 관람 시간이 끝나가서 많이들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 끝까지 남아서 지키시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또 말씀 나누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례 안 된다면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양영수. 어디서 오셨어요? 아라동에서 왔어요. 원래 이렇게 미술관을 좋아하셔서 자주 찾아오시는 건가요? 어떻게 또 찾아오신 건지도 궁금해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자주 와요. 근데 이건 특별한 전시니까 꼭 오려고 왔죠.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저희들은 이제 가끔씩 여기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왔었는데 이번엔 정말 너무 좋은 전시 작품들이 온다 해가지고 같이 왔는데요. 제주 도민으로서 어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박물관을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여기 와서 볼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하고 행운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거의 다 둘러보신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까요? 저쪽에 네. 나하고 비슷한 남자 초상화가 있었어요. 비슷한 남자요? 네, 비슷한 나이. 근데 하나는 아주 강인한 남성, 하나는 아주 푸근하고 인자한 남성. 그게 나는 어느 쪽이냐? 그걸 생각했어요. 그럼 사장님은 어느 쪽이신 건가요? 강인한 남자는 못 될 것 같고 푸근한 남자라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매력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끝까지 또 관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고요. 모처럼 특별한 전시를 마음껏 문화의 향기로 채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이 전시는 계속되니까요. 틈날 때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 도민이라면 또 50% 할인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주 도림미술관에서 장인정입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화재 현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김만덕 주간인 거 알고 계세요? 네.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10월 넷째 주가 김만덕 주간인데요. 이 기간을 맞아서 나눔 큰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그러면은 나눔하고 기부. 배려심이 생각납니다. 쌀? 대사는 자기의 죄. 우리 시대에도 변치 않는 나눔과 배려의 아이콘 김만덕. 이 가을 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나누고 더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신명나는 풍물패의 길뜨기로 시작된 오늘의 축제. 바로 김만덕 주간 나눔 큰 잔치인데요. 만덕의 기일이 있는 10월 넷째 주를 김만덕 주간으로 지정해 나눔 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희망과 은혜의 빛, 나눔 정신! 네. 김만덕 주간을 맞아 여러 곳에서 기부해준 나눔쌀. 우리 이웃들의 마음의 곳간을 든든하게 채워주겠죠? 제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녀 김만덕. 여성의 몸으로 당대의 거상이 되고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기아의 허덕이자 아낌없이 전 재산을 기부한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만덕의 의로운 삶은 세상을 감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만덕의 나눔의 삶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바로 나눔 큰 잔치인데요. 진짜 떡 맛있어 보이죠? 잔칫날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만덕 할망의 정신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비님께 뿌이뿌이가 더욱 뜻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적에 진짜 제주가 남은 우리 김만덕 할망이 나눔 정신을 같이 공유한다면은 사회가 더욱 더 살기 좋고 뭔가 그 의로운 그런 살맛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큰 솥 가득 뭐가 끓고 있네요. 아, 국수네요. 국수가 있어야죠. 아, 맞아요. 잔칫날에 국수 빠질 수 없죠? 만덕 나눔 행사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그 3,000명분 준비를 했습니다. 고기랑 국수랑 해가지고요. 이야, 많이도 준비하셨네요. 찰진 면발의 국수와 푹 끓여내 우려낸 육수. 듬삭하게 잘 삶아진 돼지고기까지. 이야, 잔치 분위기 제대로인데요. 제주도의 수능 정신으로 이렇게 국수 한 그릇이라도 이웃들과 나눠 먹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멋져요. 이야, 벌써 이렇게 줄을 서셨네요. 각종 고명에 맛있는 양념장까지 얹어주니 이거 한 그릇 뚝딱 비우겠는데요. 국수도 맛있지만 함께 나누니 더 맛있겠어요. 김만덕은 쌀로 나눔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국수로 나눔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간편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여기네요. 무슨 냄새예요? 어머나, 통돼지 바베큐네요. 아는 맛이라 더 힘이 드네요. 우와. 근데 나눈 게 내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통돼지 여기 지금 90kg 정도 한 400명 정도 드실 수 있도록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어우, 우리 꼬마도 너무 잘 먹네요. 금방 동나겠는걸요? 맛있어요. 나눔의 정신도 이렇게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 진짜 맛있네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여기 와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에서 눈에 띄는 이분. 만덕 할망 복장을 하고 열일하고 있는 배우 소선 씨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김만덕 할머니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김만덕 할머니 정신을 이어받고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에 사랑도 많이 나누고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보자. 이리 와, 안아줄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할머니 진짜 만나니까 좋고 막 진짜 있는 할머니 같고 원래 진짜는 아니지만 잘 있어요. 만덕 할망이 거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김만덕 객주.
이곳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쌀 질발 나르기기군요. 와, 진짜 아유, 빠른데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네, 다음 분, 다음 분 나와주세요. 아. 준비 시작! 나를 상품으로 주세요. 이분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4초 대단합니다. 이분 1등 하시겠네요. 이제 진짜 강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윷놀이인가 봐요. 맞자마자 윷이네요. 빠른데요 저분이. 아니. 진짜 옛날 만덕일주에서 이런 흥겨운 모습들이 펼쳐졌을 것만 같네요. 정말 리액션 부자들이세요. 이번엔 개인 칠판을 나눠주는데요. 아마도 문제 풀이인 것 같죠? 김만덕이 전 재산을 털어서 구입한 쌀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아, 궁금해요. 만덕의 나눔 쌀의 양 얼마일까요? 하겠습니다. 정답을 지어주세요. 500석, 500석. 석요? 500석 모두 정답입니다. 네. 네, 정조죠. 정조 임금 때죠. 임금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명예직인 땡땡땡땡이라는 여성 최고의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와. 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죠? 과연? 와. 어머나, 이게 웬일인가요? 의사반수요?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아셨죠? 웃고 즐기는 가운데 우리 만덕 할망과 더 친해졌을 것 같네요. 와, 쌀이 상품이네요. 네, 많이 알게 돼가지고요. 몰랐던 부분도 되게 많이 알고요. 김박는 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돼서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 앞으로 저도 많이 나누고 베풀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만덕의 나눔 정신,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히면 더 좋겠죠. 어린이 만덕 나눔 학교가 열렸는데요. 기념관 곳곳을 돌며 미션을 해결하면서 만덕 할망과 친해지기. 할머니 모습 잘 그렸는데요. 착해 보이게 생겼어요. 쌀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줘서. 이야, 만덕 할망을 제대로 알고 있네요. 미래 제주의 김만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 은광연세 어떤 뜻이었어요?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 정답입니다. 와. 정답! 미션 다 했어요! 오, 그럼 뭘 줘요? 200년 전 제주에 살았던 위인 김만덕. 그 정신을 가까이 느끼고 배웠던 하루. 우리 친구들은 나눔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 나의 나눔은 학용품을 빌려주는 것이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나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배워줄 수 있고, 애들도 김만덕 할머니에 대해서 잘 알 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탐험대회 보면서 김만덕 할머니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돼서 참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10월 넷째 주 김만덕 주간을 맞아 펼쳐진 특별한 나눔 축제. 만덕의 특별한 삶과 나눔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은혜와 나눔의 빛으로 우리에게 온 의녀 반수 김만덕. 그 빛이 널리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나눔을 실천합시다. 네, 아, 정말 다양한 축제가 벌어졌었네요. 예. 그리고 이게 10월 넷째 주, 이 김만덕 주간을 맞아서 이제 김만덕 나눔 콘텐츠가 열린 건데, 나눔 행사를 뭐 비롯해서요, 뭐 유적 탐방도 있었고, 또 특강까지 뭐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많은 걸 느꼈지만 어른들도 좀 나누고 살아야겠다 이런 걸 좀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이 마음이 좀 쭉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엔 우리 문화 소식도 알아볼 텐데요. 갑분,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도 멋진 문화 예술인 한 분 만나고 왔습니다. 읽는 서예가 아닌 보는 서예 혹시 들어보신 적 혹시나 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주 갑분에서 만난 분은요, 융복합을 넘나드는 서예가 한 분을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도내 문화 소식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설원을
나 혼자서 발견했을 때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짜릿할까요? 그만큼 새로운 장르,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은 외롭지만 또 마찬가지로 얼마나 흥분될까요? 오늘 제주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융복합 서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양상철 서예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작가에게 서예는 써내려가는 글이 아닌 그리고 빚어내는 글입니다. 그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보시죠. 양상철 작가님을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을 소개받기로는 융복합 서예술가라는 이 이름 자체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되게 낯선데 이 어떤 장르인지. 대부분이 전통을 머리에 달고 있는 예술들은 과거의 가치만 매달리다 보면은 시대성 갖추기가 어렵죠. 서예 쪽에도 그런 게 있어서 서예가 그 대중의 미감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서예를 그림하고 그 다음에 뭐 조각이니 그 주변 예술들 하고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술 언어가 흙과 만났습니다. 옹기의 붉은 빛 위로 글씨를 풀어내는데요. 옹기가 생활 속에 있는데 이게 예술로 어떻게 그 탈바꿈시키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예하고 그림을 제가 접목해서 흙을 만들고 그 서예 성향이라는 것은 직발적으로 한순간에 감성을 드러내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에 있는 것을 만지면서 나온 조형들 그런 작업들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작가는 왜 읽는 글씨가 아닌 보는 글씨에 집중했을까요? 그림으로 그린 산은 쉽게 어린애들 접근할 수 있죠. 그러면은 문자라는 거는 그 읽고 아는 거거든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그림화되어 있는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보면서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배움 준비 없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미감의 그 서예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가 아닌 상형 문자를 가지고 하면은 그림처럼 직관력을 키울 수 있죠. 감상이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한테나 보여줄 수 있죠. 그런 시점으로 문자하고 그림이 만난 그 시대 시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시라든지 아니면 전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놓지만 내가 만든 이후에는 소장한 사람은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지 감상하는 사람들 몫으로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많이 찾아가 주셔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들어집니다. 서예와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서예술,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는 양상철 작가를 응원합니다. 제주에 따라면 떠오르는 해녀, 그들의 일상을 담은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해녀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이제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전시 기획전입니다. 제주 해녀는 그 물질하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삶 그리고 화합과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 의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녀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사진은 제주 아트센터 벽면을 가득 채웠는데요. 제주 아트센터는 아시다시피 대극장 1100석짜리 공연장밖에 하나 없는데 그 전시에 대한 목마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로비가 유휴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여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네, 제주 아트센터 우리 로비 갤러리의 장점은 누구든지 와서 쉽게 편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갤러리나 미술관들은 문턱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여기 무료 대관을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편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한중일 어린이 회화전도 했었고 그런 누구든지 시민이 다양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주 바다를 드나드는 제주 해녀들의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일상의 소리가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블라블라 일상의 소리 전시. 이번 전시회는요, 저희가 그 제주 로컬 호텔로서 그동안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위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뭐 제주 예술 발전을 위한 의도로 제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청년 작가들이 뭉쳤습니다. 작품마다 5인 5색의 개성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그 아주 오래된 그분들의 입지가 단단한 분들에 비해서 그들에게 뭐 좀 더 많은 활동 기회를 뭐 부여할 수 있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시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매주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에 도슨트 진행하고 있고요. 그 그림 보면서 같이 설명 들으면 그 그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주 청년 작가들의 전시 11월 둘째 주까지 이어집니다. 가끔은 행복하기도 해요.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어딘가 갇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빠 왔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인 지영 씨는 가족이 있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크게 달라지겠어? 과연 그럴까? 하지만 사회의 편견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은 그녀를 옥죄어 오죠.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들의 이야기. 사실은 다 제 잘못이에요. 지영 씨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자세히 들어주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영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영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네, 오늘 융합서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양상철 작가님을 만나뵀는데 이게 이제 읽는 서예가 아니라 보는 서예, 이렇게 새로운 또 분야를 또 만들어 가신다는 게 참 멋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작가님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 작품은 어떤 개인의 소장일지라도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전시는 흙으로 그림을 빚다 양상철 작가님의 전시는 여러 분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껏 오셔서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참 전시 소식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해녀 사진전도 오늘 만났잖아요. 오늘 이은정 리포터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해녀 사관학교, 네, 해녀 학교, 네, 저도 출신입니다. 1일차. 네, 하루.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해녀 삼촌들 너무 또 반갑고 괜히 또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진짜 항상 응원합니다. 정말 행하시길 바래요. 네. 자, 오늘도 다양한 문화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4에서 16도, 최고기온은 17에서 20도로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2에서 14도, 최고기온 17에서 20도로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야외활동 계획 중이시라면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축제도 많기도 한데요. 뭐 산에 그 나물이나 버섯, 이거 뭐 과실 이런 거 채취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맞아요. 근데 뭐 고사리처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이게 어떤 버섯인지 혹시 독버섯인지 아닌지 그 형태만 보고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고 해요. 산에서 났다고 해서 자연산이라고 해서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버섯을 채취하다가 길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고사리 채울때면 우리가 또 이제 길 잃음 사고 위험하다고 네. 말씀드리는 게 이게 땅만 보면서 가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갔지 이렇게 잃어버리시는 경우들도 종종 생긴대요. 그래서 절대 그런 사고 안 생기게 조심하셔야겠고 아직 뭐 제주 지역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때는 이렇게 버섯을 캐다가 혹은 나무를 채취하다가 사고가 여러 번 났다고 합니다. 네, 뭐 첫째도 둘째도 정말 안전이에요. 특히 이번 주에는 또 산행 가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산행 가실 때도 아시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